분수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보면 3 곱하기 4분의 1이에요. 4분의 1이 3개가 있단 말이죠. 따라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입니다. 분모가 같으니까 4는 그대로 오고 분자맛으로 대주면 되겠죠.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, 그래서 4분의 3이 됩니다.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, 이런 의미가 돼요. 0과 1 사이를 4칸으로 나눕니다. 4칸으로 나누면 그 중에 하나가 4분의 1이 되겠죠. 이 4분의 1이 3 곱하기 3이라고 하는 것은 3번 반복된단 말이에요.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해서 어떻게 되죠? 4분의 3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. 여기만큼 나오죠. 화살표가 끝나는 지점입니다.